갈치는 내장 다 뺐어요. 네. 이 갈치 머리 버리면 죽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 머리에서 맛있는 냄새가 흘러서 여기에 배야 되니까 아, 네. 머리도 안 버립니다. 네네. 선생님 저희 맛있는 머리 안 빠졌는데요? 갈치 머리. 아 지금 갈치 대가리 없어요? 아니 저희 머리 안 빠졌어요. 아, 머리가 세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대가리 없어. 대가리가 세 개밖에 없었어. 아 역시 내 거 해줄게. 감사합니다. 원래 장기도 잘 두는 사람은 차포 띠고두거든. 먼저 여기다 육수를 먼저 붓게요. 아, 동민아, 육수를? 물을 몇 가지 좀 부을래? 아, 그럴까요? 자, 육수를 먼저 내신답니다. 오, 갈치조림에 육수를 먼저. 어, 그만. 요만치. 요만치. 요만치, 요만치. 프라이팬 요만치. 4분의 1 정도. 무도 들어가도 돼. 그냥 요만치. 무 넣을 거야. 봐봐. 봐봐. 양조간장 레시피 정확히 가르쳐줄게. 이거 얼마니? 자, 요만치. 지금 요거 4온스, 아, 3온스, 3온스. 3온스? 온스 하면 잘 모르지 않겠어요? 아, 저기 다 있어요. 어. 옆에 밀리도 있어. 120, 혹시? 100, 100ml. 100? 100ml. 2분의 1컵. 아, 예, 100, 100, 100ml. 조금 모지르게. 100ml, 100ml. 100ml. 어이. 그냥 요만치가 더 쉬운데 이제는. 아 이제 이게 더 어려워. 계량컵이 다 달라서요. 100ml. 그냥 100ml라 하고 이만치라고 다시 해줘. 네. 이만치라고 다시 해줘. 네. 100ml 이만치. 예. 네. 100ml 이만치. 색깔 요만 요렇게. 색깔. 예. 네. 색깔로 보셔야죠. 여기다 뒷뿌리하고 멸치를 지금 넣으세요. 자 여기에 무가 제일 안 익거든 무를 먼저 넣어줘. 자 멸치랑 뒷뿌리. 뚜껑 닫아. 무가 제일 안 익거든 무를 먼저 넣어줘. 자 멸치랑 뒷뿌리. 뚜껑 닫아. 멸치랑 그 뚜껑 그 뒤에 있습니다. 무를 언제 넣으셨지 벌써? 무는 썰지도 않았는데. 아 그 이게. 지금 양념장 만들게. 양념장 만들게요. 이렇게. 고추 한 개 이렇게 썰으세요. 양파, 빨간 고추. 요 정도. 넣고 파. 이렇게. 갑자기 또 빨라지셨네. 저 생강도 갖고 오고 생강. 다 갖고. 맨날 예. 하는 거잖아. 자. 양파랑 마늘. 마늘 넣고 마늘 듬뿍 한 숟가락. 자 넣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들어갈게요. 양파 반 개. 빨갛게 할게. 인중에 땀 흘리면서 먹을 알았어, 수 있게 알았어, 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감사합니다. 둘, 셋, 넷. 저 국물을 조금 이렇게 젖어놔야 양념이. 아, 국물도 조금 있어야 돼? 자, 됐죠? 아. 아 근데 이게 방송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 보니까 훨씬 빠르네요, 선생님. 어. 네. 와. 빠르니? 왜? 빨라요. 속도 정말 빨라요. 네, 마치 세 명이 하는 것 같죠? 근데 진짜 빨라요. 이렇게 돌아보고 여기 보면 되게 많이 돼 있고 돌아보고 여기 보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아우 난 천천히 못 하겠어. 근데 이렇게 해야지 끼니 때에 맞춰서 식구들 밥 먹을 수 그래. 있는 거예요. 빨랐어요? 고춧가루 4스푼 넣었어요. 생강하고 마늘 넣었어요? 생강 마늘 막 그래요? 생강 마늘 한 숟가락씩. 아니, 마늘 듬뿍 한 숟가락, 생강 반 숟가락. 아, 예. 맞죠, 선생님? 네네. 자, 이제 감자. 감자 준비해 주십니다, 감자. 감자 다 깎아주셨죠? 감자 까야 돼요? 아니, 아, 감자 까야죠. 까야지. 어, 안 깎았대요. 아니, 깎으면 돼요, 금방. 그렇죠. 자, 보세요. 감자 굵기 좀 봐주세요. 여보세요. 아, 감자 굵기, 이거 중요해요. 감자 이상하게 자르지 마요. 감자 이상하게 자르지 마요. 네. 이렇게. 어, 넣었어. 네. 이렇게 잘라. 식빵 두 개 합쳐놓은 거. 아까워도. 뚜껑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어, 미카엘 뚜껑 안 닫았니? 뚜껑 때문에 오케이. 맛이 크게 변하겠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하는데도 너무 빠르시니까. 어? 감자를 여기다 넣었어요? 어? 감자를 여기다 넣었어요? 어? 주주로 안 가? 주주로 안 가?
누가 감자를 넣으래? 네. 누가 감자를 넣으래? 네, 감자 안 넣었어요. 감자 넣었어요? 가. 아유, 아주 그냥 뭐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은 얘랑 냄비 밑에 넣고 갈치 올릴 거야. 아, 네. 그리고 이거 씻고서 넣어 지금. 네. 아, 네. 그리고 이거 씻고서 넣어 지금. 네, 네. 딴짓하면 죽어 정말 오늘 가만 안 둬. 네. 보세요, 나 보세요. 네. 육수에 콩고추 두 개 넣으셨어요. 네. 말린 거. 선생님 가져가셔 넣으신 콩고추가 제 건데요. 들어왔어? 아, 제가. 근데 무로 육수 내면 달고 시원해. 그래. 선생님 가져가신 게 제 거라서 이거 제가 갖다 쓰겠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네, 저기. 아, 지금 넣으세요. 여기다 고구마 순을. 아,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우리 너무 놀랬지. 너무 놀랬지. 지금 아니 못 먹어. 절대 못 먹어. 고구마 순이 지금이 제일 부드러울 땐가 봐요? 예, 제일 맛있을 때예요. 그리고 저는요, 이 고구마 순 이거 어렸을 때 반찬으로 엄청 해줬잖아요, 엄마가. 그렇구나. 저도 처음에 살았어요. 선생님, 디폴이 이걸 건지지 않고 넣으시네. 이거 비밀 텐데. 제 피면 건지고 아니면 말어, 안 죽어. 넣다가 젓가락에 얘가 잡히면 빼내세요. 그렇죠, 그런 다행히 거. 나는 잡힌다. 아, 잡힌다. 사실 오래 두면 쓰거든. 이거 네. 빼야 돼요? 잡히면 건지고 아니면 말어. 아까 감자 깎은 거. 아, 감자 요렇게. 아, 옆에다가? 자, 갈치 얹으세요. 아, 여기다가 다 들어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감자 한 줄로 넣으셨어요. 저기. 그리고 그 옆에 갈치 눕혔어요. 자, 양념. 아, 양념을 들어가. 위에다가? 아. 저는 갈치 대가리 넣는 거 처음 봤는데 갈치 대가리에서 맛있는 육수가 또 우러나온다니까. 물 조금 더 해. 더 해도 돼. 물 더 넣어요? 조금 물을 점거질 정도로 보충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매실청 넣었지? 매실청. 매실청? 매실청? 매실청 넣으셨죠? 네. 넣었다고? 매실 아까 안 넣었는데? 아, 안 넣었어요? 네. 그럼 매실 조금 넣읍시다. 왜냐면 이건 비린내도 잡아주고 단내 약간 주니까. 자, 반 숟갈 정도 매실 넣어주시고요. 아유, 진짜 좋다. 더 뭐 안 넣어도 돼. 바꿔주면 돼요. 그럼 얘 졸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한 몇 분 정도 졸이면 돼요? 아무리 못해도 20분. 20분? 아, 감자가 다 익어야 되니까. 그럼 선생님, 아니죠? 젠틀맨 한번 들려주세요. 어? 젠틀맨. 젠틀맨 괜찮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네. 갈치가 끌 동안 공연이 있겠습니다. 하트! 원, 투, 쓰리, 포. 양식 잘한 너희들 너만 잘났냐. 한식 잘한 나도 잘났다. 젠젠젠, 오, 젠틀맨이다. 에이, 끝났어. 야. 아, 끝났어. 야. 아니, 이거 이게 어우, 봤어. 잡사를 바로 하셔가지고. 바로 하는 거야, 이게. 야, 대박이죠, 진짜. 사실 이게 랩이에요. 어, 그럼. 다 된 거야? 벌써 맛있는 냄새 나지? 어, 이거 냄새 되게 좋다. 아, 이 상상중에 좋아. 친해. 야. 아! 젠틀맨 들었는데 야. 이렇게. 우와. 아, 끝내줘요. 이게 진짜 갈치전이지. 비주얼 깡패. 우와. 아우, 좋아. 나는 이 생선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갈치거든요. 아우, 이 갈치의 맛이 고구마 순에 막 들어가서. 아, 저 고구마 순 기대돼요. 어, 아우, 기대된다. 이제 가랑은 봐야겠다. 아우, 어쩜 이렇게 다. 야, 간이 딱 맞냐? 자, 완장차, 동민아. 예. 자, 지금 이제 순찰 나가십니다. 자, 간을 또 한번 보셔야죠. 아, 맛있을 것 같아. 나 고구마 순을 먹을래. 찜하게. 아우, 맛있어. 와, 고구마 순 되게 맛있다.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지? 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엄청 시원하고
이 그 갈치의 담백한 맛이 와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 생각이 확 난다. 진짜. 근데 고구마 순이 갈치 조림 그 국물을 머금고 있다가 딱 씹을 때 빵빵 터지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먹어볼까요? 네. 알도 있고. 오, 갈치 알이다. 이거 하나 알배기. 어머 알배기예요. 우와. 알배기. 알 있어요? 알배기예요. 어머, 야 알은 네가 먹으면 어떡해. 깜짝이야. 동문아, 나줘 나. 부른 거예요, 부른 거. 선생님들의. 동문아, 나줘. 부른 거, 호호 부른 거. 갈치알 귀한 거야. 선생님, 여기에 붙여주세요. 행복해. 아, 진짜 맛있어. 행복해. 오늘 미쳤어? 오늘 미쳤어? 왜요? 오늘 미쳤어? 왜요? 왜 이렇게 다 잘해? 왜 이렇게 다 잘해? 선생님 발자국만 쫓아가면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정말 내 거보다 맛있다. 최고의 극찬인데요? 야 먹어봤지? 너무 맛있어. 미칠 정도로 맛있어요? 나 궁금해. 제대로야. 오, 정말. 아, 간도. 간도 딱이야. 적절하고.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미칼 이거 간 볼게. 저는 무조건 외국인 맛이. 아, 진짜 갈치. 예, 담백함 그게 다 잘 뱉다. 맛봐. 어떤데요, 선생님? 너무 맛있어서 지금 다 먹어보라고 하시는 거죠? 어때? 어때? 갈치를 넣었는데 갈치의 맛이 안 나는 게 갈치의 맛이 안 나는 게 아니, 진짜 한번 간이 조금 들대요. 간이 푹 배이진 않았어요. 아니 뭐 맛이 없대는 건 아니야, 미카엘. 아,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어, 좀 간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아. 그리고 조금 고춧가루 맛있다. 또? 조금 더? 이걸로 자, 3스푼 넣었어요? 여기다 줘. 미카엘 아까 이걸로 3스푼 했어요? 이 스푼으로? 아니요, 저 한 걸로? 네. 어, 그치, 얘를 3스푼 이건지? 어, 기억 안 나요. 갑자기. 이걸로 했나 봐. 셋. 네, 고춧가루 네 개, 네 큰술. 따라서 고춧가루 네 스푼 넣었어요. 유난히 이거다. 3분만 끓여줘. 됐어. 알겠어. 오케이. 난 괜찮아. 밥 먹자. 맛있어. 감사합니다. 기본 맛은 좋아. 아, 맛있어. 미카엘, 너도 잘한 거야. 그럼. 아, 예. 맛있었어. 너도 잘했어, 괜찮아. 우리 이제 상체력, 빨리 밥 먹자. 자, 우리가 아유,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참 갈치 저렇게 이렇게 좋은 거 먹기도 미안하다, 야. 갈치가 좋아가지고. 와. 아, 무에도 너무 간이 잘 뱉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갈치의 그 국물이 다 뱉네요. 고구마 순이 맛있어. 드라이스 온 피쉬. 이렇게 딱 먹어야지. 얼마나 맛있네. 아, 맛있다. 어, 살이 진짜 부드럽다. 선생님. 갈치? 갈치 살 좀 드시고요. 아, 갈치 살이 정말 맛있다. 갈치 살은 너무 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 동민아, 이 갈치 바르는 것도 요령이 있어. 이렇게 해서 쏙 빼면 이렇게만 해서 먹으면 훨씬 좋아. 와. 나 무는 안 먹었는데 감자가 되게 맛있다. 감자도 맛있고. 감자에 으깨가지고 밥하고 같이 국물에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미카엘 제대로 먹을 줄 아네. 국물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맛있는데. 미카엘은 한식이 좋지. 예. 한국하고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천만 금을 주고 외국에 가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아. 근데 갈치조림에
고구마 순 들어있는 건 처음 먹어봤어요.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느낌에는 이랬거든요. 아, 고구마 순? 괜히 막 이상한 맛 날 것 같은데? 질기고? 아니야. 이랬는데 껍데기 다 깠잖아. 무의 그 시원한 맛과 갈치의 그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 맛있는 게 무나 감자보다 훨씬 더 그 맛이 잘 배는 것 같아요. 고구마 순. 깨물면은 그 집 같은 게 나오니까 갈치 조림인데 갈치 먹는 것보다 이거 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네. 그리고 지금 아니면 못 먹어. 이건 진짜 예술이다. 야, 이렇게 가족끼리 먹는 밥은 난 오래간만이야. 그러니까요. 맨날 나는 식구들이 밥 먹고 오니까 부엌에서 싱크대 위에 서서 먹어. 혼자? 혼자. 아. 혼자? 그냥 부엌에 서서 싱크대에서 혼자 먹어. 그래갖고 이제 주말이나 우리 사위하고 딸하고 온다고 그러면 막 설레. 반찬을 뭘 할까 막 설레. 막 그래갖고 막 힘이 막 버뜩버뜩 나. 그래갖고 우리 사위 좋아하는 거 뭐 손주 좋아하는 거 뭐 가족이 다 모이잖아.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이제. 신나. 몇 시간 동안 신나. 싹 먹고 이제 싹 가잖아. 적적 가면은 이제 아 또 적적하셔서 그래. 나이 먹기 전에 사람들 많이 불러다 밥 먹이려고. 아 근데 너무 맛있어. 다 밥도둑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밥도둑이에요.